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관계대명사 기본 중학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격일치, 수일치, 완전 불완전, 시제일치 이네 가지 정도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론 공부보다는 뭐요? 실전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시험에서 여러분 격일치가 상당히 잘 나오죠? 격일치 하는 방법 봐봐요. 여러분, 주격을 언제 쓰냐면 뒤에 동사가 나왔다 쓰는 거야.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목적격은 언제 쓰냐? 뒤에 뭐가 나와? 인칭 대명사가 왔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인칭 대명사. 알겠어요? 그다음 하나만 더요. 뒤에 관사나 소유격이 있는 명사가 나오면 목적격을 쓰는 거야. 그다음에 소유격 봐봐요. 소유격. 소유격 때는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 소유격을 쓰는 거야. 아하, 목적격은 관사나 소유격이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 아,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오면, 없는 명사가 나온 뭐다? 소유격을 쓴다더라. 이게 박스를 그대로 보고, 여러분, 밑에 걸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자, 관계대명사를 써 넣어라. 그러면 반드시 앞에 명사인 선행사를 봐야 돼. 앞에 명사인 선행사를 봐야 돼. 왜?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하려고. 아, 사람이네. 그러면 위치는 안 돼. 이렇게.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지금? 동사가 나왔어. 그럼 아, 봐봐.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격을 쓴다? 주격을 쓴다. 그래서 답은 who를 쓰는 거야. 아, 대슬 써도 돼. 대슨 소유격만 빼놓고 주격과 목적격일 때, 소유격만 빼놓고 주격과 목적격일 때 사람 사물에 상관없이 즉 who나 위치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2번 갑니다. 캐틀이 여러분 사물이야, 주전자야. 그러니까 who는 안 돼. 이거 가능해. 사람일 때도 쓰고 사물일 때도 쓰니까 후전은 소유격이. 그다음에 이것도 가능해.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면 무슨 격을 써야 된다고? 동사가 나왔으면 소유격을 적어야 된다고. 답은 위치. 3번 갑니다. 사람이네. 그리고 뒤에 사람인데 위치 못 써요. 그럼 뒤에 뭐 나왔어? 아, 명사가 나왔네.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왔네. 뭘 적는다고? 후즈. 4번 갑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럼 뭐는 안 된다? 위치는 안 된다더라.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다?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뭘 적는다? 목적격을 적는다. 그래서 답은 whom. whom 대신에 뭣도 가능하다? that도 가능하다. 5번. a son이야. 아, 사람이네. 위치는 안 되겠네. 뒤에 뭐가 나왔다? 명사가 나왔다. 근데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답은 뭘 적어야 된다? 소유격을 적어야 된다더라. 6번 갑니다. 숙녀입니다. 숙녀가 사람이네. 아, 그러니까 위치는 안 되겠다, 위치는. 근데 뒤에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격? 목적격. 흥 대신에 뭘 써도 된다? 대슬 쓴다더라. 여러분 빠르나요? 딱 이거잖아, 이거. 이것만 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해석 안 해요, 왜? 우리는 다 해석을 할줄 아니까. 해석도 못 하는데, 이 문장 해석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해보겠다? 안 돼요. 해석 안 돼. 해석 없이 절대 영어 문법 늘지? 7번 갑니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father가 나왔다. 관사나 소유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위치는 안 된다. 답은 후즈다. 왜?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펜슬 케이스는 사물이다. 근데 뭐요? 후를 왜 적었어? 위치를 적어야 된다.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을 적어야 되겠다. A friend는 사람이다. 뒤에 동사가 나왔다. 사람이고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인 후를 써야 된다. 후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hat을 써도 된다더라. 10번 갑니다. The only classmate이 유일한 학급 친구다. 사람이다. 위치는 안 돼. 인칭 대명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목적격. 훈 대신에 뭘 적어도 된다? 대절 써도 된다더라. 격일치 설명 끝! 여러분 이제 수일치로 갑니다. 수일치 생명 가로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문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때 관계대명사 문제는 어찌 해야 된다? 괄호를 잘 쳐야 된다. 괄호를 잘 쳐야 된다더라. 그러면 봐보세요. 그 책들. 그다음에 책이 뭐예요? 복수잖아. 당연히 여기다 수일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요것의 주어는 뭐예요? 너의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여기다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책? 책상 위에 있는 너의 것이다. 됐어요? 가로가 생명이다니까, 가로가.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어.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 해석해볼까요? 너는 볼지도 모른다.
여자 원숭이를. 어떤 여자 원숭이냐? 원숭이가 단수잖아. 당연히 뭘 적어야 돼? 이주를 적어야 돼. 이주. 가르치고 있는 플로싱을, 치실지라는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게 중3 예문입니다. 중3 교과서 예문이에요. 3번 갈까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끝까지네요. 수동태죠. 자, there is there라는 여러분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면 something, 여러분 띵바리 원은 단수야.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것은 단수야. 왜? s가 없으니까. s가 없잖아. 그래서 답은 is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omething이 단수단 말이야. 자, 있습니다. 뭔가가 팔린 그들에 의하여. 그럼 답이 뭐야? something, 단수네? is를 적어야지, is. 너무 빠르나요, 여러분? 자, 4번 갑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러면 끝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문장에, 자, 회사 일단 해봅니다. 있다. 영리한 개가. 이름이 콩. 인. 그럼 네임이 주어단 말이에요. 당연히 뭘 적어야 돼? 이스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관계대명사 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백팩, 배낭은 야, 비싼. 배낭, 뭐가 비싸? 배낭이 비싸. 그럼 배낭에 S가 없네. 단순해. 그러니까 이즈를 써야 되죠. 보입니다. 뭐가 보여? 배낭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수일치는 여기 있다 한다고.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다 S를,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에다 S를 적어야 되겠죠? 보입니다. 쓸모없이. 수일치. 생명은 바로 과로다. 뭐다? 과로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반드시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명사, 명사, 반복된 명사를 찾아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사라지는 거야. 다시요. 뒤에 나오는 대명사가 사라진 거야. 관계대명사로. 그 자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불완전해야 돼. 그럼 불완전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관계대명사 생명 뭐다? 가로다. 쳐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가 있죠?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가로친 이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근데 미스터 김은 산다. 그것 안 해. 문장이 완전해. 그래서 이 문장은 the apartment하고 뭐하고 이라고 똑같아. 이라고. 이시 사라져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대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that을 없애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2번 갑니다. 관계대명사 생명은 뭐다? 가로다. 가로, 가로. 첫 번째 동사 원트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릴라이. 아우, 투부정사 동사 아니야.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즈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가르쳤나요? 해석해봐. 가로치고 이 관계대명사 이 문장은 어째야 된다고?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가로쳤던 이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해석해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의존하기를 그에게. 문장이 완전해버리네. 나는 원한다. 그에게 의존하기를. 그래서 이 문장은 the boy하고 him하고 똑같아. 그래서 him을 빼야 돼.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3번 갑니다. We'll go to restaurant. 우리는 식당에 갈 겁니다. 관계대명사 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자, 그것은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메뉴를. 어? 얼룰이 있네. 문장이 완전해 버리네. 그럼 안 되겠죠. 뭐하고 똑같아? 레스토랑트라고 it하고 똑같아. 그래서 it이 사라져야 돼. 관계대명사는 어찌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여러분, 완전 불완전은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불완전 찾아와 보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갑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고? 불완전해야 돼.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완전하네? The children하고 뭐하고 똑같아? They하고 똑같아. They가 사라져갖고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who가 되는 거야.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5번 갑니다. 가로쳐볼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관계대 명사부터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여러분이. 뭐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요?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더 리버가 뭐예요, 여러분?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뭘로 고쳐야 돼? 위치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아단 말이야. 그 강은 뭐예요? 템즈 강이다. 근데 더 리버가 뭐예요? 단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를 뭘로 고쳐야 돼? 이스로 고쳐야 돼요. 이까지 불완전 완전 끝. 그럼 여러분 시제일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시제일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제일치는 뭐냐면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선생님 두개다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가 1순위다. 다시 시제일치는 여러분 앞동사가 과거일 때만 해. 어쩐다고? 과거일 때만 한다고. 시제일치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과거나 과거예요. 이게 시제일치예요. 자, 예문 바로 봅니다. You saw, 너는 보았습니다. 그 female monkey, 여자 원숭이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가로쳐야 되겠죠. 이렇게.
우선 앞동사가 지금 과거단 말이야. 그러면 아 쓰면 절대 안 돼요. 왜?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예요? Female monkey가 뭐야? 단순해. 그래서 답은 was. 자, 2번 갑니다. There was something. 뭔가가 있습니다. 팔리는 잘. 근데 앞에 나온 동사가 뭐다고? 과거야. 그럼 현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was. 3번 갑니다. I ate. 나는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어떤 고기입니까? 나의 엄마가 주었던 나에게. 자, 답을 3개 골라라. 그러면 야, 앞에 나온 동사 ate 과거야.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반드시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2개 나왔다. 근데 반드시 뭘 적어야 돼? 2개가 나왔으면 과거 완료가 1순위야. 그럼 왜 1순위야? 이거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먹은 게 과거야. 시제일 때 시간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과거에 먹었어. 과거에. 나는 과거에 먹었어. 과거에 뭘 먹었어? 나의 엄마가 주었던 것을 먹었대. 나의 엄마가 준 고기를. 그럼 뭐 과거에 먹었는데 고기는 언제 줘야 돼? 여러분, 적어도 과거? 이전에 주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다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적어야 돼? Had given. 왜? 엄마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니까 사건의 순서의 발생을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 3번하고 4번을 한번 해보고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이건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요. 4번 문제 풉니다. 그 컴퓨터, 네가 샀던 거기에서 고장이 나 있다, 지금. 자, 앞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뒷동사는 과거를 써야 된다. was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봐보세요. 우선, 자, 우리가 시제일치를 할 때는 관계대명사의 순서가 앞으로부터 이렇게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런 어순으로 됐을 때 우리는 시제일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뭐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즉 관계대명사가 주어 동사에 삽입되는 문장이면 여러분 시제일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즉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의 경우와 4번의 경우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돼요. 봐봐요. 네가 과거에 거기에서 샀던 것은 지금 고장이 나 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먼저 발생했고, 이건 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is를 당연히 써도 되겠죠. 어머, 선생님, 이해가 안 되겠다.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해보세요. 과거에 샀던 이 컴퓨터는 지금 고장 나 있다. 말이 되잖아. 그리고 안 되겠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형태는 시제일치를 안 해도 된다. 된다. 자, 봐보세요. 5번 갑니다. Backpack.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지금 삽입이 된 케이스잖아. 그러면 시제일치를 안 해도 된다더라. 자, 그 가방은 어떤 가방입니까?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백팩이 뭐예요? 단수야. 그러니까 워즈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비쌌던 seems 보입니다. 싸게 지금은 과거에 비쌌던 그 방은 현재 싸게 보인다. 말이 되잖아, 말이. 됐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봐봐요. 아, 2번 같은 경우는 봐봐.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뭔가가 팔렸던 게, 지금 잘 팔렸던 게, 과거에 있었다. 지금 잘 팔, 말이 안 들리잖아요. something이잖아, 이런 게. 어? 있었습니다. 뭔가가 지금 잘 팔린? 뭔 소리야? 과거에 있었다는데 지금 잘 팔렸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그죠? 자, 원숭이가 있어. 나는 원숭이를 보았다. 원숭이, 어떤 원숭이를 보았어? 과거에 보았는데 지금 치실질하는? 지금 치실질하는 과거의 원숭이를 보았다.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여러분이 주어 동사에 삽입이 되어 있는지 주어 동사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지로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 격일치, 시제일치, 완전불완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격일치, 수일치, 완전불완전 중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